제2강입니다, 여러분. 1강 열심히 잘 복습하셨죠? 잘.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서 그 아, 토익 복잡하고 어려워. 대신 해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 이렇게 매일매일 좋아지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 아주 많은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의 전 세계 전 우주의 최고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물론 A급 강의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넘버원이라고 하면 또 그 욕먹잖아요. 이제 괜찮은 강의입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자, 시작할까요? 자, 13번에 보니까 그 authorized, authorized, authorization 뭐 쭉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얼마나 간단하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야. 거기 보니까 need 있죠, 여러분. need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나 to가 와야 돼요. need 뒤에 명사 오잖아. when I need you. 이런 노래 있어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need 뒤에 이렇게 명사 와야 돼. 또는 need 다음에 to 와도 돼요. I need to go. 나 갈 필요가 있어. 이렇게. 그 need 뒤에 제 명사 와야지. 또는 to, to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return. 얘 뒤에 명사가 돼요. written이 쓰여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쓰여진. 쓰여진. 그래서 이게 형용사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형용사 하면 beautiful 같은 거 있잖아. Oh, beautiful girl. 그런 것만 형용사가 아니고 저게 원래는 이제 write였죠. write. write의 과거가 wrote. 그리고 pp가 이 그 written이야. 얘가 그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쓰여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 모르겠으면 야, 니들이 명사를 투어야 돼. 어, 투 없어. 그럼 명사. 어제 했던 거, 아니, 어제란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지? T-I-O-N, S-I-O-N, I-T-Y. T-I-O-N, S-I-O-N, S-I-O-N, I-T-Y. 그리고 N-E-S-S. 이런 것들이 명사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봐봐. 다시. 그래서 이것들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니드 뒤에 명사, 이 리튼을 여러분이 모른다고 치고, 그 니드 뒤에는 명사 투가 와야 돼. 그럼 투는 없어. 그럼 명사. 얘가 T-I-O-N이 명사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T-I-O-N, S-I-O-N, I-T-Y, N-E-S-S 이런 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쓰여진 authorization, 허가가 필요합니다. From 뭐로부터, 누구로부터 이제 이거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written은 우리끼리는 written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얘기할 때는 written 이렇게 돼요. 마틴 있죠, 사람 이름. 이렇게 써볼게. 리키 마틴이라고 그 유명 가수 있잖아. 그 마틴이 아니고 마틴, 맨해튼 이렇게 T랑 N이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걸 비강 파열이라고 그러면 비강 파열, 응 하고 있는 거. 그런 게 오, 그 올바른 발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 야, 그건 그거고 나는 그냥 마틴이야. 이렇게 하면 LC 나중에 안 늘어요, 여러분. 그래서 발음도 꼭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기도 written authorization, TH 혀를 물듯이 혀를 authorization 꼭 놀리는 것 같잖아. 이렇게 응? authorization 혀를 물듯이 그 서면 허가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authorize 여기 있네. 이 authorize는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 보통 초급자들이나 토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허가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토익은 그렇게 끝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뒤에 뭐가 오는지 뒤에 뭐랑 연결되는지가 시험에서 중요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authorize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뭐뭘 허가하다. 그래서 이건 authorization 허가된 또는 허가. 그래서 서면 허가를 필요로 한다. 오케이. 자 14번에 보시면 여기 her가 보이네요. 이 her는 그녀를도 있고 그녀의도 있잖아. 여기서는 그 gave가 주다니까 고객에게 주다. 고객에게 그녀를 주다. 그렇게 하면 여기 뭐 다른 말들이 들어갈 게 없잖아. 고객에게 그녀를 주다. 그리고 고객한테 그 여자를 선물로 주면 어떡하냐. 어우 우리 좋은 손님 오셨네. 자 여기 선물 이렇게.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녀를이 아니고 이 her가 그녀의라는 게 있잖아. 그녀의. 그래서 뒤에 명사 와서 이 assurance, 얘가 명사요. 이렇게 끝난 게.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assure가 동사고 이게 assurance가 명사, 이런 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면, her 뒤에 명사, 그 여자의 assurance, 보장, 확신, 이런 걸 고객에게 주는 거야. 아, 고객님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이거 꼭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그런 게 그 assurance예요. 그래서, 자, 정리. 이 her가 그녀를도 있고 그녀의도 있다. 근데 그녀를이라고 하면 해석이 안 맞으니까 이건 그녀의야. 그녀의 뒤에 명사 와야지. 그녀의 assurance, 보장, 확신 이런 걸 고객에게 주는 거야. 이 give라는 게 주다라는 뜻이거든. give 원래는 give잖아. give 이게 주다. 근데 give라는 말은 뒤에 이렇게 고객에게 뭐뭘 주다. 이렇게 목적 두 개 와도 돼요. give A, B 이렇게 A에게 B를 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그 여자의 assurance, 확신 그 믿음, 보장 이런 걸 주다. 그래서 assurance 좀 어려운 말이다.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er 뒤에 명사. 자, 넘어가면 아, 15번에 보니까
인슈어 뒤에 뭐가 맞아요? 이렇게 쭉 써있네요. 아까 어슈어 봤잖아. 어슈어. 그 몰라도 돼. 그 어슈어하고 인슈어. 이게 거의 같아. 지금 다 슈어에서 온 말이야. 슈어. 이거 몰라도 돼. 근데 슈어에다 AS를 붙이고 EN을 붙여서 동사화 시킨 거야. 원래 동사가 아닌 거를 EN 붙이면 동사가 되거든. Large란 말이 있어. Large. 큰. 거기다 EN 붙이면 enlarge. 확대하다가 돼. 이렇게. 그래서 동사 아닌 말에 EN을 붙여서 동사가 된 거야. 그래서 sure. 확신하는잖아. I'm sure. 저 확신합니다. 근데 insure하면 확실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야. 확실하게 만들다. 그럼 그 insure 뒤에든 assure 뒤에든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가. 명사. 이거 명자야. 그좀 잘난 척 하려고 이제 세련되게 쓴 거야. 그 한문으로. 이런 명자. 그래서 insure 뒤에 명사. 그럼, 야, 이거 뭐가 명사지? 얘가 명사처럼 생겼잖아. 이거 외워야 돼요. 최소한 이걸 외워야 돼요, 여러분. 원래 동사 comply거든. comply with. 이 come이 함께라는 뜻이고, ply는 접다요. 함께 접다해서 comply with는 따라다 준수하다. 따라다 준수하다. 그래서 comply with 따라다 준수하다. 그게 명사 compliance예요. 준수, 따름, 믿음. compliance. 그래서 compliance with 해서 이것도 뭐뭐의 준수. 그래서 어떤 성질은 따라다녀요, 여러분. 아, 어제란다. 그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respond to, response to, responsive to 그런 거 했었지. 잘 기억 안 나? 지금 그 자료 봐봐. 그 respond 동사도 to, responsive to, responsive to 이렇게 to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 to 뒤에는 명사는 ing입니다. 그 복습 꼭 하세요. 얘도 comply with 따르다 준수하다. 이거 명사 compliance 준수 따름. 그것도 다 with 이렇게 이어져요. 그 저런 게다 여러분 점수를 올리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어만 알면 안 되고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with가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insure하고 요거 assure를 얘기하다 이제 좀 빠졌는데 이 sure에다가 en 붙여도 동사가 되고 as를 붙여도 동사가 돼요. 근데 insure는 확실하다는 뜻이거든. 지금 설명하는 건 고급 점수, 여러분이 고급 수험자 점수를 많이 올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언제나 우리가 뭐 500, 600, 300에서 이렇게 헤맬 수는 없잖아. 우리가 언제 800점, 900점 그 고지를 한번 밟아보고 이제 토익을 그만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이제 아시 그 우리 그 아이들한테 야 아빠가 그래도 900을 밟았다. 토익. 훌륭하지? 아빠 지금 이렇지만 영어 좀 했었어. 이렇게. 뭔가 좀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급 그 문제들을 알아야 고득점에 가는데 그때 이 어슈어는 반드시 뒤에 사람이 와야 돼. 명사 중에 사람이 와야 돼. 인슈어는 사람이 오든 사물이 오든 상관이 안 해요. 사람 오든 사물 오든 대절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슈어는 반드시 사람이 와야 돼. 반드시. 어슈어 존. 또는 사람이 올수 있으면 사람이 들어간 단체. 어슈어 더 컴퍼니. 어쇼,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고급 문제야. 에이, 이런 거다 싫어. 모르겠다. 그럼 제껴. 여기서 필요한 건 comply with, 따르다, 준수하다. 이 compliance가 명사야. insure 뒤에는 명사나 대절만 와야 돼요. 명사나 대. 그래서 뒤에 명사 뭐야? compliance. 명사든 그 comply든 with랑 쓴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와의 그 따름, 준수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보장하기 위하여. 오케이. 자, 다음에 116번. 아, 16번 보시면 자, 엔터테인이라는 게 원래 동사죠. 엔터테인. 즐겁게 하다. 뭐 엔터테이너는 우리 알잖아. 즐겁게 해 주는 사람. 저 연예인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야. 쟤는 노래도 잘하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 이런 사람들. 그 엔터테이너라고 하죠. 사람이야. 사람에는 중요해, 여러분. 이거 무지 중요해. 사람에는 어나 s가 없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 친구가 있어. 프렌드. 이 프렌드 이렇게 쓰면 틀려. 아이, 이게 뭐야? 프렌드. 엔. 프렌드. 프렌드. 이그 프렌드 사람인데 이거 왜 어나 s가 없어? 이거 이렇게 쓰면 틀려 여러분. 프렌드 앞에 어 프렌드라고 쓰든가 또는 뒤에다 프렌즈 s를 붙이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짧게 어나 s라고 하지만 더나 소유격이 있어야 돼요. 더 프렌즈 또는 히즈 프렌즈 그 사람 친구. 그래서 사람에는 어나 더나 소유격 어더 소유격 또는 여기처럼 s 프렌즈 이렇게 안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엔터테이너 야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야. 엔터테이너라면 시험에서는 어나 s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 for 뭐라 그랬어? 전치사. in, on, and for를 전치사라고 한다. 전치사. 전치사는 뭐? 명사나 ing 앞에 쓴게 전치사. 집중하고 있는 거지. 응? 다. 열심히 안 하면 나확 화면 뚫고 나간다. 응?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뚫고 나가서 볼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속으로 놀고 있는데 놀아라, 놀아. 그래, 잘 놀고 있다. 집중!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집중. 자, 이 for 뒤에 절대 그 비번 이거 명사 아니에요? 그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거안 나와요. 얘는 명사긴 하지만 사람이 어날 수가 없어. 안 돼요. 그러니까 디 엔터테인먼트 유흥 여흥 오락 연애 그 연애가 소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크루즈 쉽, 순항선 천천히 그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배. 이 배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유흥, 여흥, 오락 이런 걸 위해서 뭐 신청하세요라든지 이런 거. 오케이. 자, for 뒤에 명사 쓴다. 그리고 insure 이런 거 뒤에도 명사 온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7번에 보니까 앞에 대열이 보여. 이런 거 알잖아, 우리. another 속격 뒤에 명사, there 명사, a 뒤에 명사. 그래서 이게 명사처럼 생긴 거. 이게 동사 여러분, super. super는 어원, 여러분 어원을 통해서 외우면 굉장히 그 아주 그 유용하게 단어를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인터넷 강의잖아. 본 수업에 오시면 더 훌륭한 문제와 더 많은 자료를 팍팍팍 줍니다. 여러분이 그 아주 넘쳐날 정도로 훌륭한 자료를 많이 줍니다. 그런 자료 중에 어원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 프린트물 자료와 이제 MP3 자료가 있습니다. 이 supervise가 super가 능과 초월을 의미해요. 우리 망토 들고 날아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 슈퍼맨이라고 하죠. 슈퍼맨. 슈퍼, 인간을 초월한 사람. 그런 초인. 이런 게 슈퍼맨이에요. 응? 그래서 이 슈퍼가 능가하고, VS는 보다야. 우리 텔레비전 알지? 여기다 써볼게요. 텔레비전. 텔리가 멀다고 VS 보다야. 텔레비전. 멀리 있는 걸 보는 거. 멀리 있는 걸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텔레비전이야. 우리가 텔레비라고 하잖아. 그 일본식 발음에. L이 그 일본 사람들이 안 돼서 그러는데, L은 이게 윗니 뒤에 혀가 이렇게 닿아야 돼. 아이, 너무 붙었다. 이렇게 이렇게 닿아야 돼. 그러니까 L 할 때 닿아야 돼. Tell, television, television 이렇게 해야 LC 좋고 여러분 아, 쟤 영어 잘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하에서 보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다 위에서 이렇게 보다 해서 감독하다가 되는 거야. Supervise 감독하다. 그러면 이 supervisor는 감독관이에요. 감독관 감독하는 사람. 이 대열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거 동사니까 안 되지. 이거 그 형용사요. 안 되고. 물론 여기 사전에 조그맣게 찾으면 또 명사도 있는데 잘 안 써요. 그 형용사야. 그 다음에 얘도 아, ing 좀 그런데. 이 대열 뒤에 ing 이런 건 안 좋아요, 여러분. 명사가 우선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아, 야, 명사도 있고 ing도 있는데 ing보다는 명사가 우선이에요. ing가 답이 되는 건 조금 이제 수업이 지나가면 그때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대열 뒤에 명사. 그래서 이게 슈퍼바이저가 위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감독관이라는 뜻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대열 소유격 뒤에 명사 쓰자. with 전사 뒤에 명사 쓰자. meet가 with 없어도 돼. meet Julie. Julie를 만난다. 근데 meet with Julie.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with 뒤에 대열 뒤에 supervisor. 아, 발음 좋잖아. 난 발음 좋잖아. 이렇게. 연습한 거야. 혼자 열심히. 응. 미국이나 영국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 좋잖아. 발음. 훌륭하잖아. meet with their supervisors. 네이티브 같잖아. 훌륭하잖아. 좀 그래?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발음을 교정하십시오. 그러면 LC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a great 뒤에 뭐 들어가냐? a 뒤에 명사 great. great 뒤에 명사 와야지. great movie, great star. 이렇게 뒤에 명사. 그러면 여기 ITY. ITY, TION, SION. 그게 명사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써놨네. 텔레비전 할 때 이렇게. BISION, 보다. 아이, 뭔 소리야. 그 BIS가 보다고 이 SION이 명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S-I-O-N, T-I-O-N, I-T-Y, 그리고 N-E-S-S. 그치? 요렇게 끝나는 거.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어디의 명사, great의 명사니까 a great majority of workers. 이렇게. R 있잖아, 이 R. R은 혀를 이렇게 구부리고 안 닿게 하는 거라면 workers. 영국계 발음 좀 약해요. worker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근데 미국 발음은 workers. 그래서 미국 발음이 우리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workers. 그리고 workers 이거 아까 했었죠. 우리 사람, 사람에는 언할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수업은 철저히 시험에 나오는 거를 빠른 시간에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걸 분석해서 매달 제일 좋은 자료 팍팍 나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workers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은 언할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쓴 거 봤잖아. 사람이 언할스가 있자. 이렇게. 반드시 사람이 언할스 붙는다. 그래서 어 뒤에 명사, great 뒤에 명사, 아, 대단히 많은 수의 사람들, majority가 원래 이제 대다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아주 대단히 많은 근로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Y로 끝난 게 명사다. 넘어가면. 자, 여기 보니까 for 뒤에 뭐가 맞냐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 for가 전치사거든, 전치사. 그 전치사는 in, on, at, for. 사전 좀 찾아봐. 직역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사전에 이렇게 써있어. prep. preposition을 줄인 prep. 그래서 얘는 전치사로 뒤에 명사나 ing가 온단 말이야. 전치사 뒤에. 명사나 ing. 그러니까 이거 ing야. 그지? 조금 지렁이 같다. 이 for 뒤에 명사 이렇게 와야 돼. for 뒤에 명사. 그러면 여기서 명사처럼 생긴 건 뭐 있어요? 아, 얘가 enthusiast. 이게 열정적인 사람.
사람 열정이 있을 거야. 야, 그거 해서 뭐 하냐, 이렇게. 그거 하면 좋냐? 이렇게, 그렇게 허무주의가 여러분, 제일 여러분이 경계할 겁니다. 경계할 거.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허무해지면 모든 게 다 의미를 잃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누구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다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을 갖고 해야 돼, 열정,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저거 할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You can do it. Follow me. 이렇게. 막 넘쳐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그 재미교 표현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그 사람, 저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다 하는데, Why not me? 왜 나는 안 돼?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났다고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성공 사례를 얘기합니다. 가슴 그 아프게.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안 좋은 점, 장점,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능가할 장점을 키우면 돼요. 단점이 없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점은 두고 그걸 능가할 걸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 내가 해볼게. 열정적으로 불타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You can change the world.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So for enthusiast, 열정적인 사람들 of 뭐에? Fishing, 낚시하고 뭐뭐뭐. 낚시나 뭐뭐뭐에 열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낚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야. Fishing, 이 fishing 낚시고, 아, 물고기고 낚시하다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 for 뒤에 명사에서 enthusiast. 그리고 참고, 지금 하는 걸 맹신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찍었는데 틀렸잖아.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하는 얘기. 이 enthusiast가 열정적인 사람이거든, 사람. 근데 사람에는 언에서 붙어야 되잖아. 우리 했잖아. 사람의 언에서 붙어야 돼. 근데 여기 S가 붙어 있잖아. 하나만 복수명사일 때. 다른 거는 복수명사가 없었는데 얘만 하나 북스 이렇게 써놨어. 하나만 복수명사일 때는 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많았거든. 요즘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찍을 거 없을 때 그거 찍으시면 다른 거 찍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그 밑에 보니까 would like 보여. 이게 어형 문제야. 지금 다 1초에 풀 수 있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 40%는 1초에 풀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1초에 풀 수 있게. 이 information, informed 여기에서 would like 뒤에 명사 와요. 또는 would like는 뒤에 to가 와요. I would like to go. 나 가고 싶어. would like to go. 이렇게 써도 돼. would like 뒤에 명사 오든가 to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명사 없네. 그럼 이렇게 명사인 tia에. T-I-O-N, S-I-O-N, I-T-Y, N-E-S-S. 그런 게 명사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돼. Information. 그래서 뭐뭐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이렇게. 그래서 would like to 와도 돼요. 여러분 want 있잖아. want. I want to go. 나 가고 싶다. 그 want보다는 would like가 정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든 아니면 저거 그 글로 쓸 때든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제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So would like를 쓰세요. So would like 뒤에 명사화도 되고 to가 붙어도 됩니다. 이 to는 뒤에 동사원형 쓰는 거야. 대부분이 to 다음에는 이렇게 go to, going 이런 게 아니고 동사원형 쓰는 겁니다. Further는 추가적인 더 나아가서 이런 뜻도 있고요. 추가적인 더 나아가서 또는 더 나아가게 하다, 진척시키다. 이런 어려운 동사로도 시험에 썼었어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would like information, 정보를 원하다. For the 추가적인 정보, about, 몸에 관한.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21번에 보니까 have 뒤에 뭐 쓰니? have는 have 뒤에 바로 뒤에 to가 와도 되죠? I have to go. 나 가야 돼요. I have to go. 이렇게 동사원형이 와도 돼요. 또는 여기처럼 명사가 와야 돼요. have 뒤에는 to 오든가 명사 오든가. 그게 시험이야. 그 1초에 푸는 거야. 어, have 보고, 어, 뒤에 to, 없네. 그럼 명사. T-I-O-N, S-O-N, S-I-O-N, I-T-I, N-S-S, N-E-S-S. 너무 많이 했잖아, 우리 그거. 그 명사야. 그래서 have permission. 허가를 갖다. To attend. 몸에 참석할 허가를 갖다. 그러니까 얘가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permission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아, have 뒤에 명사. 해서 permission 이렇게 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attend는 시험에 나올 때 이제 그 추가적인 정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복잡하면 몰라도 돼. 지금 간단한 거 have 뒤에 명사 쓴다. 이렇게 알면 돼. 근데 attend는 뒤에 회의나 모임이 나와요. 그래서 attend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attend the 뭐 class. 이런 식으로. 그래서 attend는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고 이렇게 회의나 모임 쓰는 거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너스. 자, 22번에. 자, 여기도 end 있네. 우리 뭐라 그랬어? end, but, or. 이거는 양옆에 겹친다. 유사한 형태 반드시 나와야 돼. 이거 or야, or, are. 이렇게. 그래서 양옆에 유사한 형태 와야 돼. 그러면 앞에 보니까 planning. 아, 이거 뭐야? planning 뭐지? ing인데.
그 ing. 이 ing를 동명사라고 하거든. 동명사. 명 그러니까 동명사라고 해서 이것도 동사와 명사 섞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계획이나 기획이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여기 require가 있거든. require 뒤에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이 명사 온 거야. 이 동명사도 명사적 역할을 하는 거야. careful.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고. 나중에 이제 형용사 편이 나오겠지만 beautiful girl, 아름다운 소녀. 그래서 beautiful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beautiful. 응? 그래서 형용사 뒤에 명사를 쓴다. 여기도 careful. 아주 조심스러운 계획, 기획. 이렇게 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사가 왔어? 그럼 and는 양옆에 겹치는 게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명사 왔으니까 여기도 뒤에 동명사도 명사니까 명사가 와야 돼. 그러면 명사처럼 생긴 게 요 두 개야. coordinate는 조정하다. 뭐뭐 이렇게 그 잘 준비하다, 조정하다. 이게 coordinate예요. 그러면 coordinator는 사람이에요. ER이나 OR이 붙으면 사람이야. 그럼 얘가 사람이면 사람에 뭐라 했어? R나 S가 없으면 안 돼요. 없잖아, 지금. coordinator에 R나 S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야. 그럼 coordination, 끝에 TION, SION, ITY가 붙은 게 명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명사야. 그러면 planning, 이거 동명사도 명사야. 그럼 뒤에 명사. 그럼 얘 쓰면 되겠네. 뭔 뜻인지 몰라도 맞추는 거야. coordination, 조정. 그래서 조심스러운 기획과 조정을 require, 요구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require 뒤에 명사 올 수 있고 형용사 뒤에 명사 올 수 있다. and 양옆에 겹친다. and but 와 양옆에 겹치는 거 물어봐요. 오케이, 넘어가면. 자, 23번에 보시면 impressive가 아니라 impressive 아주 인상적이니 여러분, 인상적인. 그러면 여기서 어용 문제, of 뒤에 명사 와요. 전치사, impressive, 얘 형용사야. 형용사 뒤에 명사 와요. 그러면 여기 어디? TION은 얘가 명사처럼 생겼잖아.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답은 이거야. 얘 스마일, 웃고 있죠, 이제? 정답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렇게. 정답. 이런 문제를 틀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꼭 맞춰야 돼, 여러분. qualification, 자격 요건. 그래서 뜻을 몰라도 of 뒤에 명사, impressive 뒤에 명사, 그래서 얘가 답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맹신하면 안 되지만 이 하나만 복수일 때, 여기엔 지금 복수 명사가 없어. 얘만 하나만 복수 명사야. 하나만. 북이라고 안 쓰고 아까처럼 이렇게 북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걸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 여러분이 이제 고득점에 갈 때 필요한 이 impressive는 아주 인상적인이거든. 그러니까 인상적인 뭐 스피드, 인상적인 결과 이렇게 사물과 잘 쓰는 말이에요. 인상적인. 뭐 물론 그 10명의 후보자 중에 이 사람이 가장 인상적인 후보자입니다. 이렇게도 쓰지만 사물이 잘 씁니다. 그래서 이게 뜻이 강한 인상을 받으니 아니야. 강한 인상을 받으니 아니고 impressive, 인상적인. 그래서 인상적인 자격권. 이렇게 그 사물에 잘 쓰고요. 사람에 쓸 경우도 있습니다만 뜻 알고 계시고요. 이 of가 뒤에부터 여기는 인상 그 앞에서부터 꾸며야 되겠네요. 인상적인 자격 요건의 리스트 이렇게 뒤에서 꾸민다고 봐도 되겠네요. 인상적인 아주 그 자격 요건이 쭉 있는데 그거의 리스트 목록. 이 사람 뭐 어디 나왔고 뭐 하고 뭐 자격증 뭐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인상적인 자격 요건 기억하시고요. 리스트는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24번에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on이 있어요. on 뒤에 명사 와야 되죠. 근데 alternative가 대안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대체이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alternative. rock이 있어요. rock. 근데 그 rock에 좀 대체해서 나온 그 rock. 그게 alternative rock이잖아. 응. 그래서 그런 게 그 형용사예요. alternative. 대안의. 근데 대안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가 되는, 대안이 되는 그런 명사 와야 돼. on 뒤에 명사. 얘가 명사일 수도 있어. 대안. 근데 여기 쭉 보니까 이 명사 서플라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형용사 역할하는 거야. 이 자체가 대안도 있지만 이게 대안이라면 대안 공급업자들 공급하는 또는 뭐 공급된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다 지금 형용사 역할에서 명사가 와야 돼서 대안이 되는 공급업체. 우리가 원래 이제 A 회사하고 거래를 했는데 A가 좀 이상하게 좀 품질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B 회사라 하는 그게 공급업체 서플라이어 공급업자 공급업체. 그래서 대안이 되는 공급업자 공급업체. 그래서 on 뒤에 그리고 형용사 뒤에 명사 온다. 얘도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다. 얼터너티브에.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25번, 26번 남았네요. 거기 보시면 이 우선 어용 문제라는 걸 눈여겨봐야지. 이게 그 caution, cautious, cautiously, caution 이렇게 단어 형태를 조금씩 바꿔놔야지. 이걸 1초에 어떻게 풀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이게 실제 시험에서 use를 보고 야, use가 사용하다잖아. 그치? 사용하다니까 이걸 동사 꾸미는 게 부사거든, 원래. 동사 꾸미는 게 부사여서 cautiously 택한다고. 조심스럽게 쓰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점수가 안 오르는 거야. 맨날 5점, 2점, 25점 뭐 이렇게 하다 헤매는 거야.
Use는 시험에서 타동사로 잘 써요. 뒤 명사 잘 나옵니다. Use this book. 야, 이 북을 책을 한번 사용해봐. Use this tool. 이 도구를 한번 사용해봐. 그래서 use caution. 조심 경계를 사용해봐.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잘 틀립니다. Use 뒤에 명사 써야 돼요, 여러분. Use 사용하다. 그래서 use the book, use the chair. 그걸 사용하다. 그래서 use 뒤에 이렇게. 그래서 영어적으로 보면 야, 이것도 맞지 않아? 조심스럽게 쓰다. 그렇게 하면 틀려요, 여러분. 그게 use 뒤에 토익에서 명사 쓰는 걸 묻습니다. 명사. 오케이? 그리고 advise, 조언하다도 있고 통제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조언되어진다. To use caution. 25번에서 건질 거 use 뒤에 명사 온다. 뭐뭐를 사용하다. caution. use 동사요. 동사 use. 근데 이걸 use라고 읽으면 명사 여러분. 사용. 여러분이 발음을 너무 신경 안 써요. 발음을 신경 써야 LC가 됩니다. 그 전자사전 같은 거 잘 들어보시고요. 아니면 전자사전 훔쳐 이렇게. 그 도서관 같은 데 막 혼잡할 때 이렇게 가서 좋은 전자사 확 이렇게 훔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어쨌거나 전자사전이 있으면 LC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니면 종이사전 발음 기호 잘 보시고 발음해 보시고. 자, 26번. 여기 빨간색이 돼 있잖아. 오, 이렇게 좀 무섭게 돼 있잖아. 아, 이게 뭐야?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틀리나. 이거를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이 나왔거든. 얼마 전에. 이걸 우리 학생들, 우리 수업을 듣는 괜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조차 뭘 택했냐면 야, 이게 20%야. 그러니까 increased. 이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 꾸밀 수도 있거든. increased. 20%인데 증가된 20%. 이렇게 해서 요걸 택한 사람이 많았어요. A번을. 근데 뭘로 치고 있냐면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20% 세일, 50% 세일 이렇게 돼 있잖아. 응, 20% 세일, 50% 세일. 그럴 때 이 그냥 50% 오프 이런 식으로 써. 이 오프가 이탈한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세일의 의미가 있거든. 이 50%, 20%는 언어에서 안 써. 여러분 지금까지 수 100만 번 봤지만 그걸 신경을 안 쓴 거야. 얘는 언어에서가 없어야 돼요. 언어에서가.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 언어에서 안 붙었어.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어가 붙었지. 이 어는 이거에 상관없이 뒤에 어떤 다른 명사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어 뒤에 명사. increase가 증가라는 명사도 있고 증가시키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20% 증가. 이렇게 해다. 이걸 무지하게 틀렸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increased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 20% 50% 자체에는 언어에서가 안 붙는다. 그 어가 있다는 건 뒤에 명사가 온다. 그래서 increase 이게 답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이틀째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열심히 너무 강조하니까 이게 뭐가 나갔다. 오케이.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면 혼자 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신세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충격적인 수업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샤킹하고 진짜 센세이셔널하며 이런 해결책을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이 0점에서 600점까지 단기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고통 없이 올라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더 좋은 문제, 훌륭한 설명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 tomorrow. Okay, see you.